녹음이 우거진 산을 홀로 오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이고 대박. 아이고. 산 너머 조금 딴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할머니 뭘 이렇게 들고 가세요? 산장에 청순이가 반찬 사오라 사서 반찬 사고 올라가는 길이지. 아, 장봐오신 거예요? 어, 장봐왔지. 아니, 정순이가 누군데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 우리 정순이가 우리 신 친구잖아. 산 넘고 물 건너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저 멀리 산 꼭대기에 그리운이가 살고 있습니다. 좀 받아. 내가 마징가로 이 가는데 먹을 사람 이리 좀 어머 이리 주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친구. 어,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짜자자자잔짜. 부부의 친구예요? 진짜 친구다. 좋은 친구, 멋진 친구. 이제 끝에버려 갔어. 멋진 친구 나에 대해.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짜자잔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중에서 남해군의 금산은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꼽힙니다. 산세가 수려해서 남쪽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지요. 기암 괴석에 둘러싸인 보리암, 그 절경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 끝에 아스라이 걸친 오래된 산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24년째 산장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지요. 손님요, 여기에도 셀프니까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그가 맹랑 자리가 돼갖고요. 그 와서 먹고 가시면 대박이 난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가씨도 있시다. 너가 잘 왔다, 임마. 아이고, 참, 인상은 나이도 몇 살 안 되베네? 네, 저희 아직 젊어요. 어, 몇 살이고? 26이요. 그렇지. 아이고, 야, 참 애때 뵌다. 너는 어찌 그래 연애로도 그걸 잘했네. 참, 너는 고압이 좋아서 찰떡고압같이 잘 살겠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참 아들 또 인상도 좋다. 나중에 결혼하고 다시 또 올게요. 언제 1년 후에? 올까 하래 해라. 너 코끼리 바위 아나? 저 차 봐라, 바위 두 개가 있지? 너 저거 돼지 바위, 코끼리 바위 뒤에서 어? 잠을 자모. 꼭 아들을 놓기 대가 있어. 이 외진 곳까지 찾아와준 젊은이들이 고마워 바위의 전설을 읊어주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만 같죠? 이런 곳에 앉아 맛보는 음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맛있네. 발 아래로 펼쳐지는 쪽빛 바다와 다도해의 절경.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순씨 빨리 나와서 여기 우거만 조금 좀 받아가라. 지금 우거만 치킨 먹고 안 오네. 김정순씨. 김동엽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싹들 한번 보고 한번 알아보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친구가 정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것저것 장을 봐왔죠. 몰랐고. 아, 그랬구나. 그래. 진짜 맞네. 간행이 두 개씩 먹으려고 여섯 개. 요거는 사장. 요거는 친구 정수이 거, 정수이 뭐 같이. 할머니. 어이. 아이고, 친구 한번 만나게 됐는데 산속에 사세요? 아이고, 내가 친구와 기어갖고, 친구야, 오너라, 내가 생선 구워줄게, 고기 구워줄게, 이러면서 내가 하면서 부리모. 어쩐 때는 꼬이서 오고, 어쩔 때 내 일이 많아 못 간다, 다음에 보자, 이러고. 그러니까 한 번 종종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건 그 좋은 친구 아닌가. 산중 낙원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리운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맛있는 거는가 봐. 내가 그 커피 먹는 대신 요 배하고 대추고 달아갖고 한 잔 사가자고.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친구를 위해 특별히 대추차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보다 이게 훨씬 낫지. 몸에 좋은 거 먹게. 달달한 맛을 위해 배를 곁들였죠. 자, 건강을 위하여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어나? 아이고, 잘 먹어 맛있다. 달달이 그부름이 맛있다. 이 대추가 몸에 좋은 게 낫나? 비와서 나이 잘 된단다. 조심들이 내 발로 기어야 된다. 24년 전 산장에 들어온 정순 할머니. 산 아래에 살고 있는 동엽 할머니는 바쁠 때 일손을 돕기 위해 간혹 산장을 찾곤 했죠. 그렇게 만난 이가 이토록 귀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니는 요 공기 좋은 데서 산께나 내보다 배로 오래 살아라. 뭐 똑같이 살아야지. 좋은 공기로 마시고. 똑같이 니는. 살아야지. 내는 오래 살고 친구는 적게 살면 되나? 똑같이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야 된다. 안 돼. 어찌 공기가 좋아가지고. 똑같이 살자. 오래 살겠다. 친구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른을 훌쩍 넘긴 두 친구는 요즘 자나깨나 건강이 걱정입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더 마음이 쓰이죠. 빨리 오소. 뭐 일이 막 그렇고 있지. 알았어. 친구 줄라고 내가 막 고기랑 저래 놓은 게 있는 거 이거 갖고 오니라고. 아이고 고맙고. 오늘 많이 차렸네. 아이고 이제 왔어야. 이거나 공기가다. 사실 무엇이 그리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싫어하는 것도 매 한 가지. 맛있겠네. 그러니 가족보다 더 가까운 단짝이 될 수 있었겠죠. 내 역시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친구도 부드러운 걸, 이빨이 역시 괜찮은 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니까. 친구 니 때문에 호강하니까. 아, 그래. 앉아서 상 차려놓은 거 받아가 먹고. 아이고야. 맛있는 고기도 해주고. 아이고야, 나는. 아, 내가 오기 잘했다 오늘. 내 마담 볼게. 혼자서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밥을 해주면 맛있게 먹는 그게 진짜 재미고 기분이 좋지. 말아갖고 친구야 말아가 먹자 우리. 오순도순 밥상을 마주하면 무얼 먹어도 맛있는 법이죠. 맛있어. 그게 뭐야 할머니? 맛있어. 짱이다 짱. 오늘은 산장의 밤이 외롭지 않겠습니다.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반백년을 모르고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만나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으니 말이죠. 아이고야, 참 좋은 고객 많이 온다, 참. 아이고, 늦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친구야. 다시 한번 보자. 빨리 보자. 떨어지면 죽는다니, 남자. 남자 아니라. 할머니, 어디 갈까마니 꼭 붙들고 자요? 그럼 뭐 갈까 싶어, 꼭 들어가서. 금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장엄하고도 신비롭기로 유명합니다. 자연의 품에서 새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은 두 친구. 할머니, 응? 여기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면 다 찍히는 거예요? 아, 거기 그렇나? 내 엄마가 내가 있네. 오늘은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신다는데요. 아, 내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싶으시답니다. 잘 보이네. 하하하하, 해야 침이 안 온대. 빵긋빵긋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한 50대 아줌마 같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긋빵긋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나는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금산이 남쪽 봉우리에 품고 있는 보리암은 두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면 함께 보리암에 올라 서로를 다독이곤 했지요. 산신강 할아버지, 우리 애들 어떻든지 건강하고 어떻든지 하는 사업 잘 되고로 이 엄마 가서 빕니다. 조콜 해주세요. 산신님, 우리 큰아들 살이 좀 아들 말 마음에 내 눈물이 난다. 어떻든지 도와주세요. 전학을 보내갖고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다닐 때까지 내 엄마 손길이 안 닿거든. 그렇게 애기 우리 아들이 막 야금하고 웃다가도 울음이 나요. 눈물이 나온다고. 그 때문은 그런지 몰라. 산신각 할아버지, 어떻든 우리 아들 잘 되고로 이 엄마가 이렇게 빕니다. 어떻든 자식을 해주세요. 오지마. 응. 친구 이리 해줘서 고마워. 오지마. 옛날에는 다 그랬어. 영은이 변치 말자. 옛날에는 다 그랬어. 팍팍한 세상살이에 산장에 들어와 살기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삶. 그 속내를 알아주고 가만히 곁에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더없이 고맙습니다.
왜 좋은 시간은 빠르게 흐를까요? 친구야, 내 갈게. 아이고, 친구 왔다 가나. 아이고, 세분에 솔직고. 한밤 뜨자고 왔길래 생게 그만 갈라 삽니다. 요거는 쑥 그 던지고. 아쉬운 마음에 짐보따리라도 채워봅니다. 또 심심해서 부르면 또 온나? 한 달 위에 부르란가 보름 위에 부르란가 모르겠다. 내 마음 그동안에 몸 건강이 잘 있어요. 내 마음 같으면 날마다 올라왔으면 좋겠다마는 그럴 수는 없고 그다. 아이고 우리 언니가 내보다 살이 많다. 안녕 그만 나라 손 나라. 넘치 아쉽다 이거. 안녕 안녕 안녕. 뒤돌아보지도 말고 가세요. 바로 간다 이거. 올라가. 이제 할머니만 남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쓸쓸해서 가는 친구를 너무 괴로워하지. 또 오죠? 이제 올라를 기다림 스스로 기다려야지. 빨리하부요. 머지않아 친구는 다시 산을 찾아오겠죠. 그리운 두 마음이 만나 또 인생을 노래할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계절을 두 친구는 함께하겠지요. 우리는 견우친요. 까마귀는 배배배배. 아, 졸려. 아, 졸려. 졸려, 졸려, 졸려. 꺼졌는데. 숨을 저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